안녕하세요. 열시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위탁 리뷰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KWA에서 출시한 BNT MP9입니다. 이거 TMP 아니었어요? 베이스 모델은 TMP가 맞지. 슈타이어에서 90년대에 경량의 짧은 기관단총 컨셉으로 출시한 그 이름도 유명한 택티컬 머신 피스톨인데 야심차게 출시한 것과 달리 군경의 판매도 시원찮았고 민생용인 SPP도 별 재미를 못 보고 단종됐어. 그리고 2001년도에 스위스의 브리그 앤 토메시라는 업체에 생산권을 판매를 했지. BNT에서 TMP를 베이스로 접철식 개머리판을 달고 피카티니 레일을 적용해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MP9이지. 아, 그 미 육군에서 제식 채용됐다는 APC-9K의 그 BNT예요? 그렇지. BNT는 소음기를 제조 판매하며 성장하다가 MP5용 피카티니 마운트를 만들면서 유명해졌어. 이후 HK MP5도 하청 생산하기도 했고 독자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1년도에 슈타이어에서 TMP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고 여러 군데 손을 본 다음 MP9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지. 이후 다양한 총기를 제작하다가 마침내 미 육군에서 제식 채용한 APC-9K로 유명해졌지. 소음기로 시작해서 이 정도면 꽤 성공한 회사네. 이 제품은 대만 KWA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KSC와 KWA의 관계는 알고 있지? 일본 판매용은 KSC, 해외 판매용은 KWA 아닌가요? KSC는 모든 제품을 KWA의 하청 생산을 맡기고 일본 내수 판매만 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데드카피 제품인 줄 알았는데 결국 같은 회사 제품이란 것이 알려졌지. 그래서 한때 KSC 총이 고장나면 부품 수급을 KWA 총으로 했어. KSC는 부품을 구하기 좀 어려웠나 보죠? KSC 제품이 30만원이라면 KWA 제품은 15만원이었거든. 그리고 KWA로 판매되는 제품은 KSC 제품보다 가스압을 높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약간 이득을 보는 느낌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둘 다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선 회사죠. 이 제품 구독자분이 보내주셨는데 튜닝 내역은 M14 역나사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아웃바렐, 피카트니 개머리판 장착용 피카트니 레일 개머리판 어댑터, 에어소프트 아티산 가스마스크 바이저스토,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 슬링 마운트, 레플리카 디발, 레플리카 슈어파이어, 홀로선 도트사이트, 그리고 위테크 실린더와 노즐셋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디스커넥터가 잘 부러진다고 해서 순정 부품을 여분으로 더 구매해뒀다고 하네요. 네가 쏠 때 부러지는 일 뭐 없길 바랄게. 아, 제발 진짜. KSC TMP가 나온 지가 오래된 제품이어서 분해 방식이 실총이랑 약간 다른 점이 있어. 실총은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와 분해 레버를 누르면 상부가 분해가 되는데 이 제품은 상부에 별도의 고정 나사로 고정을 시켜뒀어. 윗부분이 볼트 하나로 고정이 되다 보니 조금 불안한 면도 있고 실제로 사격을 해보면 또 의외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 어떤 문제요? 잘 알려져 있는 문제로 디스커넥터의 파손과 블루백 유닛의 파손이 있지. 그래서 수리나 옵션 부품을 장착하기 위해서 분해 조립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해. 블루백 유닛의 부품 고정이 스프링핀으로 고정이 되는데 이 스프링핀을 분해할 때 핀펀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스프링핀을 재사용하다 보면 결국 사격 반동에 의해 스프링핀이 이탈되면서 이 튀어나온 핀이 트리거 바를 갈아버리게 돼. 그래서 볼트 캐리어가 전진하지 않거나 단발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아, 테스트 사격할 때 갑자기 단발 안 돼서 이번에 못 찍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비비탄이 노즐과 트리거 그룹 사이에 끼이기도 하는데 이건 이중급탄 으로 탄이 넘어간 경우지. 역시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부품 간 유격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KSC와 KWA 제품은 사실적인 구조로 유명한데 이 제품의 내부 구조도 실총과 아주 흡사하게 재현을 했어. 실총처럼 롤러 로킹 구조까지 재현하지는 않았지만 분해하는 방식이랑 분해된 부품은 실총하고 꽤 흡사하지 않아? 내부 구조가 비슷하면 뭐래요. 발사가 잘 돼야지. 이번부터는 GBB의 냉각을 고려해서 3발씩 3번 3세트로 테스트를 하고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탄, 현재 실내 온도는 21.3도, 매거진의 온도는 22.9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550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569g으로 가스는 총 19g이 들어갔습니다. 매거진은 총 48발 정도가 들어가고 현재 실내 온도는 21.3도, 매거진의 온도는 21.5도입니다. 아쉽게도 이 총도 노즐의 냉각이 너무 심해서 현재 정상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스트를 진행할 수는 없고 대신 탄창에 남은 가스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거진은 559g으로 가스는 총 10g이 소모가 되었고 남은 용량을 생각하면 이론상 110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KWA MP9을 살펴보았습니다. TMP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래된 제품이지만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제품인 만큼 사용하시는데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반동이 아주 약하고 작동도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용해보니까 VFC나 마루이에서 출시를 해준다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나온 지 오래돼서 좀 매니악한 총기인 것 같지만 당시에는 판매량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동은 이게 너무 약해서 요즘 만들어진 GBB들이 엄청 발전된 기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반동이나 집탄 내구성을 보고 사용하는 총이 아니라 약간 감성으로 사용하는 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KWA MP9을 살펴봤습니다. 이 총 리뷰는 여러분의 총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내 총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소중하게 다뤄서 리뷰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어6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아, 옛날에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야, 그럼 네가 이거 인수해. 지금은 별로 안 갖고 싶어.